2020년 11월 6일 오늘 새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사와 함께 헬라 문화의 이교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주님의 강림, 재림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죽음과 삶,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 보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물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같다고 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는 왕도라는 책에서 내가 죽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안에서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의 죽음과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는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살아있든지 죽음으로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담대히 외치며 예수 안에서의 죽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의 모습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20세기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베르 까미는 사람은 죽음이 있기에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죽음이 없다면 살아있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살아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죽음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몽테뉴는 그의 책 수상록에서 죽음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어디서든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 라고 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죽음 또한 가치 있는 죽음일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이중 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마땅히 슬퍼해야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소망을 품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자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 있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는 것이 매우 슬프고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저 또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고 수십 년을 예수 안에 있다 보니 이제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은 자는 것인데 그 자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만난 이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 안에서 살던 자들과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깨어 일어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춘 듯 단절과 고립, 불확실과 혼란의 이 코로나 시대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을 소망하며 오직 주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죽음은 비극적 종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는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닥쳐올 현실이지만 현대인은 죽음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라고 지적하면서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생이 영원하리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어 비범한 존재로 피어나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죽음은 흐트러진 마음을 깊숙하게 찌르는 자극제, 각성제이며 나태해진 영혼을 깨우는 채찍, 가시체와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과 삶을 생각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말씀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오직 예수 안에서 죽음과 삶 앞에 더욱 겸손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를 주는 거룩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연약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영원한 삶을 여호와의 집에서 살아내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창립 126주년을 기념한 연동교회가 허무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로 연동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이 시대에 부활의 등불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부르신 김주영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충만하게 하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전력투구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진리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목회자들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